입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. 네, 근데 좀 내리막길 내려올 때 그때만 좀 피임 가운데가 좀 불편하고. 수술하고 뭐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? 수술하고 재활할 때 좀 예, 그때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때만 좀 불편하고. 한두 달? 네, 예. 한두 달 정도. 좋아하시는 운동 있어요? 운동은 특별히 한 게 없어서 운동은 아, 예. 처음에 저희는 어떻게 알고 오셨죠? 카페에서. 카페에서? 예. 어때 지금 수술 전하고 지금하고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만족도는 어떤가요? 거의 만족도 90%에서 100%에서 예. 좋아요? 예, 예.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예전보다 당당해지고 콤플렉스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당당해지고 콤플렉스 없게 없어졌다는 건 어떤 뭐 본맵시 아니면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, 예,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예전에는 거의 뒤에서 누가 제다리만 보는 거 같고 막 그런 포부러스가 많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 그냥 스키니진도 있고 당당하니까 사람이 예 훨씬 더 흰 다리로 고민하시는 다른 분들한테 네.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수술인가요? 이 수술이? 네, 저는 100%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거리 다니면서 그런 분들 보면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오케이, 내려오세요.